부부가 이곳에 터를 잡은 건 15년 전. 산에 산양산삼 밭에 풀이 많아가지고 풀에 치지 않게 좀 뽑아줘야 돼요. 임대한 산 주변에 산양삼을 심었다. 이거 봐, 풀 여기 난리가 났어 이거. 어휴. 여기 또 묻혀있지. 이거 다 삼자. 이거 뭐 하자. 여기 안에 숨어있잖아. 나 잡아봐라 하고. 풀이 먼저 자라, 얘가 먼저 자라야 되는데 풀이 먼저 자라버리면은 삼이 들고져. 이게 또 일이야. 이게 씨를 뿌려 자란 모종을 하나씩 심어 밭을 일궜고 10년을 기다려서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. 자연에서 절로 자라는 산삼과 달리 산양삼은 손이 많이 간다. 아, 먼지가 엄청 많네. 어린 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낙엽과 풀을 자주 제거해 주어야 한다. 얘를 매일 얘만 보잖아요, 내가. 이렇게. 예, 네, 다삼이니.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정도 되는 거. 이게 플러스 3, 4년 정도 하니까 8년, 9년 막 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삼이 명품 삼이라고 봐야 돼요. 이 산에서는. 산양삼 재배한 지가 15년이 넘었어요, 이게. 15년의 고생이 이 무성한 산양삼에 담겨 있다. 그래도 지금 이 풀 뽑던 시절이 좋은 거예요. 그렇죠. 안 그래? 아이고, 우리 옛날 그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고생한 생각해봐라. 아이고, 참 지금은 이거 몰라요. 밥하려고 들어가면 추워서 덜덜덜. 우리가 직업이 몇 개나 있겠냐 내가. 직업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이사도 많이 했어. 이사가 한 20번도 더 하지 않았냐 지금. 이 과정까지는 두세 번 한 것 같아 내. 그러니까. 기억으로는. 아이고. 아니, 직업도 만만치 않게 바뀌었어. 뭐 구두회사에 가갖고 그때 월급이 얼마였는지 알아? 그 당시에 21만 원, 2만 원. 그때 많은 거야, 이 사람. 한 달 생활이 안 돼서 쓰다가 보면은 한 20일 정도 되면은 돈이 벌써 바닥이 나는 거야.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다. 생활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 생활에 그 돈에 맞춰서 방을 얻어야 되니까 뭐 어디 가서 또 이 집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. 근데 그 돈에 맞추려니까 눈물도 나고. 이사 갈 적마다 미천 없이 시작할 수 있는 10만이는 부부에게 마지막 선택이었다.